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익명의 사연입니다. 칼을 쥔 사람들.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 꿈을 자주 꿉니다. 물론 대부분 별 의미 없는 내용이 많고 또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말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세네 번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딱히 꿈에 큰 의미를 두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그때 제가 꾼 꿈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또 무서워서 오랫동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꿈에서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손에 캔 음료 하나를 들고 걸으며 음료수를 홀짝홀짝 마시며 등교하고 있었죠. 학교 건물 정문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캔을 던져 넣으며 산뜻한 기분으로 건물에 들어서서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차분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더군요. 저는 단번에 그녀에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새 하얀 원피스를 곱게 입은 여성이 저를 쳐다보며 아주 기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아주 오싹한 기분에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긴장을 하며 마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무조건 앞만 바라보며 걷고 있었죠. 그렇게 복도에 도착하니 웬일인지 경찰 두세 명이 서 있더군요. 학교엔 무슨 일일까? 학생들은 학교에 찾아온 경찰들이 신기한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학생, 혹시 올라오면서 수상한 사람 보지 못했니? 경찰들 중에 한 명이 다짜고짜 막 계단을 올라온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저를 보며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그 여성이 떠올랐고 방금 1층으로 내려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느껴지는 오싹하고 스산한 기분. 마치 한 줄기 바람에 목덜미를 스쳐가는 듯한 기분에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걸어가던 복도 끝에 저를 보며 웃고 있던 여성이 칼을 들고 서 있더군요. 지륵 같은 검은 피부, 그와 상반되는 하얀 민소매 원피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져 있던 반짝이던 칼날. 그것은 한마디로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제 쪽으로 다가오며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칼로 찌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복도에는 학생들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가득 울리고 있었고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 그녀를 피해 구석으로 몸을 피했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왠지 바깥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한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실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죽이기 위해 억지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막기 위해 어떤 남성이 용기 있게 뛰어들었지만 혼자서는 버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가만히 있다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구석에서 나와 그 남성과 함께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와 그 남자의 합동작전으로 그녀에게서 가까스로 칼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칼을 뺏은 모습에 안도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안도하던 그 순간
그녀에게서 칼을 뺏은 남자가 이번엔 저를 공격하더군요. 너무 놀라 바닥을 기어가며 그를 피했는데 그의 눈이 새빨갛게 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무언가에 씌인 사람처럼 공격하고 있는 남자의 손을 깨물어 간신히 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온 복도에는 찰랑거릴 정도로 붉은 피가 낭자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시체들 가운데 한 여성이 신음하고 있었고 그녀의 배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를 지혈하기 위해 잠시 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그녀의 배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칼을 내려놓자마자 그 남자가 다시 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더군요. 저는 필사의 사투를 벌이며 대치하던 중 결국 그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과 공포에 떨던 그 순간 제 옆에 웬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느낌이 왠지 어떤 초월적인 존재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꿈속에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여긴 대체 어딥니까? 지옥입니까? 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딱히 가지고 있는 종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반쯤 넋이 나간 채 제가 죽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체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을 쳤죠. 단지 그와 몸싸움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치 영상이 리플레이 되듯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듯 제가 그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전부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신명나게 눈을 칼로 찌르며 그의 눈을 빠고 팔, 다리를 절단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저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칼을 들고 있으면 모두가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그 칼에 홀려 그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칼을 들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경찰들을 피해서 나온 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느낌만은 생생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단지 또 다른 건물,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나 황당해 꿈에서 깨서 한 30분 동안을 멍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단순한 개꿈이고 귀신을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저 신기하고 무서웠던 저의 꿈을 소개해드릴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